오늘 이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포항, 울산, 부산, 대구 각지에서 이곳에 모여준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왜 여기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? 여러분, 우리가 70년 동안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꽃핀다면 쓰레기통에서 꽃을 피우는 것을 바라는 것보다 더 희한한 일이라고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노력한 결과 세계 경제 10위권에 드는 경제대국을 건설했습니다. 그러나 자금이 와서 우리들이 우리 자손들을 잘못 교육시킨 결과로 그렇게 노력해서 이루었던 이 나라를 하나하나 야금야금 공산화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. 그것이 분통이 터지고 그것이 원통에서 그리고 이 나라를 반드시 자유대한민국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. 비록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조금 패배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기소침한다거나 주저한다면 저 종북자 아빠들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주의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. 혹자는 태극기가 나와서 무엇을 했느냐고 묻지만은 우리가 나와서 10만이 되든 5만이 되든 몇천이 되든 몇백이 되든 이 자리에 없었다면 이미 우리는 즉파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나라는 누가 만들었습니까?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? 우리가 누굽니까? 애국 국민입니다. 우리 속에는 내 자식도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내 손자도 있습니다. 그러한 내 가족, 내 자식, 내 손자들이 공산지하에서 살게 할 수 있겠습니까? 어떻습니까, 여러분? 여러분,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. 집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. 그러나 그 젊은이들이 누굽니까? 바로 우리들의 자식이고 우리들 가족 아니겠습니까? 우리가 가족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.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내 가족, 내 자식, 내 손자들을 하나하나 설득해서 이 자리에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.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람이 많으면 이깁니다. 조직이 강하면 이깁니다.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집회를 했지만은 조직을 강화하고 사람을 늘리는데 아니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 하나가 미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서 하나하나 이 자리에 나오게 해야 됩니다.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여러분, 공부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념 무장해야 됩니다. 그리고 우리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. 그래서 내 자식, 내 가족이 공산체에서 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. 건설하기는 어렵고 부수기는 쉽습니다. 세계는 호황인데 우리만 불황입니다. 세계의 공산주의가 다 망했는데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고 모두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. 태극기 세력과 제도권이 있는 정치권 모두
떨떨 뭉쳐야 됩니다.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. 먼저 자유한국당에 요구합니다. 이제 개판이 찌라리니 옆다이 다 때려치우고 하나로 뭉치세요. 왜 우리는 마크롱 같은 지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? 왜 우리는 제2의 박정희 같은 분이 나오지 않습니까? 만들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? 113명이 똘똘 뭉쳐서 합의 주도해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지도자를 내놓으세요.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. 언제까지 싸움질을 하겠습니까? 똘똘 뭉쳐서 훌륭한 지도자를 내놓으세요. 합의해서 한 명을 내놓으세요.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자, 그러면 정치권에는 그렇게 한다고 치고 우리는 태극기 세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 자식, 내 가족, 내 손자를 설득해서 한 명 한 명 내 편을 만들어야 됩니다. 나 하나가 미랄이 되어서 만파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 할 수 있습니까? 오늘 비가 와서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장 진정한 애국자입니다. 여러분들 때문에 공산화가 지금까지 요 정도밖에 지책이 안 됩니다. 우리가 없었다면은 벌써 헌법이 개정됐을 것이고 우리는 자유가 없는 공산치하에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. 저들은 수십 년을 준비했고 우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. 시작하는데 이 정도면 됐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밀고 나옵시다. 제도권이 정비되면 우리가 다 같이 밀어줘서 이 나라가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체제하에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합시다. 새 바람을 일으킵시다.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? 자,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. 나가자! 싸우자! 이기자! 감사합니다.